촬영 문화를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포티켓이라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 포티켓은 포토 플러스 에티켓의 합성어야. 그래서 포티켓이라고 그러는데 포토 에티켓을 지키는 당당한 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거든.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네. 촬영했을 때 기분이 너무 불쾌했어. 너무 황당하고 부끄러웠어. 내 초상권을 침해받은 것 같아서 너무 화났어. 상대를 찍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 사진이 그 친구에게 어떤 기분을 줄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지. 난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자신에겐 장난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 내가 잘못했나 걱정하는 일 없이 학교 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사진 찍어도 돼? 어? 같이 찍을래? 응. 올려도 돼? 이거 사진 너무 별론데 이거 지워주면 안 돼?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스프레이 줄게. 일단 평소에 경각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불법 촬영을 보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고 저의 행동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